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콜트 재즈 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콜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예, 저도 콜트 베이스를 많이 사용해봤고, 입문용으로 액션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베이스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모델은 GBJB 재즈 베이스입니다. 콜트 자체 픽업과 모든 하드웨어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입문용으로 아주 좋은 베이스 같아요.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바디는 이제 베이스 우드라는 그 목재로 되어 있는데, 베이스 우드는 마호가니 약간 계열로 그 중저음이 좀 풍부한 그런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판은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악기 무게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팬더 재즈 베이스가 4kg인데, 요 악기는 한 3.5에서 6 정도. 굉장히 연주하기 편하게 무게가 돼 있고, 27만 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인터넷 최저가 26만 9천 원. 예,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베이스입니다. 역대에서 입문용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픽업은 싱글 코일로 돼 있고요. 60년대 픽업 스페이싱. 60년대, 70년대 뭐이 얘기를 하는데, 요 픽업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요 사이가 좀더 넓으면 70년대, 좁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60년대. 그리고 볼륨, 프론트 픽업, 그다음에 리어 픽업인데 투 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볼륨, 뒤에 볼륨, 톤. 브릿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파이럴 스타일의 브릿지가 돼 있습니다. 베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격대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악기이며, 나중에 뭐더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그럴 때 판매를 하시더라도 잘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악기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입문용 악기들이 있지만 20만 원대에서는 효율적인 악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사운드 샘플을 녹음해 드는 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